오늘 오스마르가 최후방으로 내려오고 박용우 선수가 살짝 위쪽에 위치를 하면서 수비수를 수비 최종 수비 라인을 좀 지원해주는 역할을 잘해주고 있습니다. 네. 아드리아노에게 자 연결됩니다. 돌아서면서 오른발 슈팅. 들어갑니다. 들어갑니다. 아드리아노의 추가골이 터집니다. 엄청난 골이 나왔어요. FC 서울 2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. 정말 어메이징한 골이 나왔습니다. 최용수 감독의 이런 활짝 웃는 미소를 보는 게 참 오랜만이라는 느낌이 있을 정도로 완벽한 골이 나왔습니다. 그렇습니다. 지난 시즌 캐리그 챌린지를 완벽하게 섭렵하고 완전히 장악을 네. 했었던 아드리아노. 아 울산 팬들의 표정이 어두워지는데 그런 만도 네. 한 실점이에요. 그렇습니다. 네. 너무나 멋진 골이었고요. 아, 실점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허무하다 싶을 정도로 네. 엄청난 연결에 이은 엄청난 개인기에 이은 득점이 나왔습니다. 네, 자 볼을 많이 건드리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. 지금 보시면은요 뒤쪽에서 패스 좋았고 안 건드리죠? 슈팅 외에는 뭐 건드리지 않습니다. 그렇죠. 하지만 공을 건드리지 않더라도 수비수를 얼마든지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무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. 네, 유준수 선수가 이제 따라잡으려고 했지만 네. 이 돌아서는 움직임 하나에 완벽하게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오늘 두 골 모두 아드리아노가 흘려주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는데 자 에이스는 이런 것이다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아드리아노입니다. 그렇습니다. 가질 수가 있습니다. 네, 자 이 멋진 득점 장면 네. 역시 몰리나가 밀어줬군요. 그리고 정말 엄청난 골입니다. 그렇습니다. 이 개인 기술이라는 것이 어떤 골을 갖고 있을 때 어떤 현란한 드리블로만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. 지금처럼 상대 수비 위치, 공의 흐름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면서 그 볼을 건드리지 않고도 상대를 완전히 그 무기력하게 만드는 이제 수준 높은 플레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